먼저 귀여운 타충류 양철류로 시작합니다. 저도 아주 작은 도마뱀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원래 사실은 잡아서 키우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 이뻐서 동네에서 키워다 준 도마뱀을 잡아서 키우다가 학교 갔다 와보니까 아버님이 집에 뱀이 있다고 몽둥이로 잡아놓으셨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죽은 그 충격 때문에 한동안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고수님이 추천해 준 귀여운 타충류 양서류 6종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1등부터 마음에 드는 파충류 양서류 짝꿍을 선택해 주십시오. 짝꿍이요? 가위바위보 반대줄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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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이겼어. 나 웬일이지? 나부터는 2, 3, 4, 5, 6 근데 이름은 팩맨이 제일 귀여울 것 같아. 그래요? 네오파트는 네오파드. 느낌은 팩맨이 되게 뭔가 좀 귀여운데 저는 그러면 사바나 모니터라는 좋습니다. 사바나 모니터. 자, 전진 씨. 저는 비어디 드래곤. 비어디 드래곤. 저는 팩맨으로 하겠습니다. 팩맨. 오, 팩맨이 귀여울 것 같아. 아니 몰라. 저는 레오파트 개코. 자, 에릭. 굉장히 좋아하는 래퍼. 개코. 개코. 네. 앤디 씨는 자동적으로 설가타. 자, 이 자기 입으로 얘기해. 설가타 뭔가? 하나, 둘, 셋. 설가타. 굉장히 로봇톤이에요. 다운됐어. 근데 고수님 표정이 되게 의미심장한 표정이었는데. 근데 좀 너무 궁금해요. 어울리시게 고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네. 자, 1등이신 시혜성 씨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 이거 불러요? 네. 진짜 푸는 거야? 뭔가 대단한 게 나와. 사바라 모니터! 엄청 크네. 아, 커! 아, 커! 우와. 오 마이 갓. 아, 아, 아 무서워. 야, 이거 악어야, 악어. 애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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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디바. 자, 여기까요? 짝꿍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사바나 모니터. 나 주세요. 와우! 나 주세요. 와우! 자, 요거 설명을 생겼다. 제가 잠깐 드리면 생긴 거는 참 무섭게 생겼죠. 예, 이거는 진짜 도마뱀. 순할 거 아니죠? 네, 근데 잘 보셨어요. 모니터 중에서 제일 순하고요. 초보자도 쉽게 커요? 다룰 수 있는 그런 도마뱀. 아, 이게 모니터라는 모니터랑 또 종이 있어요? 있어요? 네, 이게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 종이에요. 이게 저의 짝꿍인 거죠? 네, 지금 이제 3살이 됐고요. 다 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만져보세요. 뭐 전혀 물거나 그렇게 해코지 않은 쪽 만져도 아닙니다. 네. 아, 괜찮아요. 아무 데나 만지셔도 됩니다. 와, 이쁘게 생겼다. 아이고, 꼬리는 딱딱하고. 꺼냈어, 꺼냈어, 회정아. 자, 이렇게 만져보시면 네. 상당히 아주 얘는 순하고 착한 아입니다. 앤디 한번 만져봐. 장갑 벗고. 무섭게 생긴 거에 비해서 느낌은 굉장히 좋네요, 만질 때. 너 좋아. 너 좋아? 보통 이렇게 도마뱀류는 위기에 처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몸이 좀 약한 애들이 대부분 그렇죠. 얘는 안 자르나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얘는 그런 이유가 없죠, 이제 사이즈도 좀. 냄새. 그러면 우리 전진 씨의 비어디 드래곤! 엄마 작잖아. 잘 있었어? 이제야 너를 만났구나.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오, 얘는 좀, 얘도 귀여운데? 오,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색깔이. 색깔이 참 화려하죠? 우와. 예. 색깔도 변해요? 색이 변하는 도마뱀은 아니고요. 아니, 턱인데. 자, 턱을 한번 보시면 턱 수염이 나 있죠? 예, 수염이, 수염이 있어. 네, 그리고 용같이 생겼다고 해서 비어디 드래곤. 오, 약간, 야, 턱이 나오는 외계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우와, 강제로 이렇게 내려와.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강제로 가지고 저 편하게 잡는데. 네, 네. 와, 엄청 잘 잡는다. 진아, 턱 있는데 뾰족한데 해봐. 뾰족뾰족해? 그거, 그 가시, 감촉이 가시야, 어떠세요? 가시야 뭐. 괜찮네요? 오, 오, 아, 야. 괜찮은데요? 오, 오, 아. 야. 뭐가 한 거야? 얘도 깜짝 놀랐네. 아니, 가시가 앤디를 이미 지금 기절했어요, 지금. 멘붕 왔어, 멘붕 왔어. 생각하는 머리가. 궁금한 게 지금 살짝 움직임이 빠른데 되게 빠른 네. 동물이죠. 엄청나게 빨리 뛰어가면 먹을 거만 보면 막 진짜 100m 달리기. 얘는 좀 느리죠? 얘는 딱 봐도 되게 느리. 똑같이 느립니다, 얘는. 딱 봐도 좀 거북이 스타일이야. 얘는 좀 멋있게 생겼어, 머리가. 멋있어. 자, 그러면 세 번째. 팩맨을 제가 왜 선택했냐면 저희가 퍼펙트맨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아, 퍼펙맨. 퍼펙트맨. 퍼펙트맨. 이름이 귀여울수록 크고 이름이 좀 웅장할수록 작더라고요. 팩맨이 왠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요, 팩맨. 아이고, 귀여울 것 같은데? 조금 크다. 잘 있었어, 팩맨. 어, 물이 있어. 어, 물이 있어. 아, 귀엽다. 야, 뭐야. 우와. 야, 얘 두꺼비 아니야. 우와.
뿔 개구리의 일종입니다. 어, 저 뿔 개구리. 네. 예전에 혹시 게임 생각나세요? 팩맨 네, 게임. 팩맨 게임. 그죠? 앞에 있는 거 보면 계속 앞으로만 가죠? 뒤로는 안 가고. 얘는 계속. 얘는 앞에서 움직이는 것만 있으면 무조건 먹으려고 달려요. 뒤로는 안 가고요? 짖기만 하는 거. 아니, 그냥 앞에 몸만 움직이면 먹으려고 달려들어요. 습성이. 어, 진짜 되게 동그랗게 생겼네요. 약간 귀엽게 생겼다. 아니, 개구리가. 조심해서 꺼내시면 돼요. 뭐 물거나 그런 용은 아니니까. 개구리가 살쪄가 보니까 동그란진 것 같아. 살이 많이 쪘는데? 나 폴리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갑자기. 바닥에 분이. 떨어지지 않게 두 손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바닥에 나는 건조해서 안 좋은가요? 이제 뭔가 좀 이사 가니까. 어, 불었어, 불었어. 네네, 아니, 뒤에 다니까. 이게 약간 더 이렇게 뿌른 이유가 뭔가요, 지금? 지금 놀라서 그렇죠. 놀라서. 팩맨, 반가워. 입이 굉장히 크네요. 몸 크기에 쥐도 먹고 삼킬 수가 있고. 아니, 지금 되게 커졌어, 아까 처음보다. 네. 우와! 어이구. 와! 어, 천만 다행이네, 뭐 했다, 그거. 다음부터는. 그럼 이거 조심해야 돼. 개구리니까 폴짝폴짝 뛰잖아. 네네네. 떨어지면 조심해. 동환 씨는 뭘 골랐죠? 레오파드 개코! 조금 할 것 같아. 레오파드 개코!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우와! 잘 골랐어. 와, 귀엽다. 귀엽다. 아, 꼬리가 너무 무서워. 야행성 파충류입니다, 동화뱀이에요. 그래서 빛이 좀 강하거나 그러면 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꼬리를 보시면 검은 점들이 있죠? 네. 원래는 온몸에 까만 반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표본무늬를 갖고 있다 해서 레오파드 개코고요. 아. 이란, 뭐 파키스탄 이런 지역에서 지금 서식을 하고 있는 도마뱀이에요. 되게 냉정하게 생겼네요. 이런 파충류들이 여기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네, 귀입니다, 저게. 여기 귀예요? 네네. 일단 크기는 지금까지는 제 친구 사바나 모니터가 제일 크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바나보다 큰 애들이 있나요? 있어요. 저 있을 알아요.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설마 타? 설마 타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마어마해. 얘는 뭐. 자, 그럼 뭐. 자, 에릭 형의 에릭의 개코. 자, 하나, 나의 개코. 셋. 하나, 둘, 셋. 오, 오 닮았네. 아, 똑같색이었네. 네. 모양만 없네요. 네, 얘는 이제 습성은 똑같고요. 번식이 상당히 쉬운 애들이에요. 집에서도 알을 받아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직접 새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네는 고수님, 그러면 얘는 꼬리를 잘리나요? 네, 맞습니다. 걔는 잘못해서 사람이 이렇게 좀 심하게 만진단 거라 그러면 부절이라고 그러죠. 꼬리를 자기가 자를 수가 있어요. 이 두꺼운 꼬리를 자른다고? 두꺼운데? 지금 꼬리가 상당히 통통하잖아요. 네.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얘는 몸이 약해지면 꼬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아. 꼬리에는 당분을 빨아들이는. 어, 그러면 우리 모니터는 정말 튼튼해요. 꼬리가. 꼬리가 지금 이게 쟤는 뭐 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 배를 아직 볼기까지 좀 엄청, 그렇게 친해지지 예. 않아서요. 얘는 그냥 그 튼튼 자체예요. 아, 얘가 생긴 거랑 그러니까. 수영을 잘 못해요. 아, 수영을 못한다. 자기 몸보다 좀 높게 하면 익사할 수가 있는데. 개구리가 익사하고 싶은데 수영 못해요? 네, 수영을 못해요, 얘는. 아니, 이렇게 하면 죽으려고 그래, 지금. 개구리가 익사하면. 살려줘! 살려줘, 안 돼! 살려줘! 너무 괴롭지 마, 너무 괴롭지 마. 너무 괴롭지 마. 자, 리사 씨. 앞으로 앤디 씨의. 리사 씨, 다음 진행해주세요. 앤디 씨의 설가타. 이름도 멋있어요. 큰 소리로 설가타 이렇게 외쳐주세요. 뭐, 아바타 이런 느낌처럼. 하나, 둘, 셋! 설가타. 크기는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자, 앤디 씨. 자, 오! 와! 오! 와! 야, 거북이도 거북이네. 귀엽잖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북이도 귀엽네. 네. 네, 설가타라는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육지거북입니다. 신선한 야채와 맛있는 과일만 먹고 살아요. 네, 지금 사이즈를 보면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진짜로 굉장히 어려네요. 쟤는 다 크면 등갑이라고 합니다, 등을. 등갑이 80cm 이상 자라는 대형 거북이고요. 얘 발을 바닥에 달아와봐. 자, 뒤집지만 않으셔도 됩니다. 뒤집지만 않으세요?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이뻐. 되게 이쁘다. 발이 막 소프트달라.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은 악당 같아. 네, 애완동물인데. 얼굴 좀 보여줘. 얼굴도 예뻐. 그냥 이쪽으로. 바다거북 같이 생겼어. 와. 와. 되게 조그마. 와, 귀여워. 사진 찍고 싶어. 장난감 같아. 다 크면 집에서 양 한 마리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순해서. 네, 그 정도로 야채를 많이 먹고.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니까 뭔가 거부감이 좀. 오, 움직이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앤디 씨, 얘는 괜찮죠? 네. 좀 만져보세요, 자, 이렇게. 야, 앤디 잘 골랐다. 남긴 건데. 근데 앤디 아까 분명히 설 같아서 가장 크고 무서운 거라고 알겠잖아요. 지네 겁을 먹고 왠지 겁을 먹었어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네. 이제 핸들링부터 해야 되는데요. 핸들링이라는 건 애완동물을 다루기 전에 손으로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걸 핸들링이라고 하죠. 만져보고 안아주고 하는 거를요. 그 정도로 더. 얘를 꺼내도 돼요? 그러면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게 아는 겁니다. 얘는 아, 지금 드는 사람이 자기를 무서워하는 건 아는 걸 알아요. 어? 좀
사랑스럽게 이렇게 좀. 아, 사랑스럽게. 모니터. 이게 들을 때 그냥 양손으로 들어야 되나요? 네, 아, 제일 무서워. 아, 라이언이 제일 무서워. 모니터. 두드러기면 이제 떨어지면 안 되고 자기도 좀 평온하니까요. 아휴. 와, 야, 혀 랠름 봤어? 와, 얘는 아, 나 잘못 부른 것 같아. 너무 커, 애가. 아니, 앤디가 거기를 접촉을 해야 상당히 순해져요, 얘네들이. 마스크를 뭐, 다시 썼어요. 어쨌든 야생에서는 뭐 곤충이나 이런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잖아. 아, 혀가 너무 길어. 혀가 너무 길어. 오, 얘는 빨간 애니. 오, 얘가 무섭다, 또. 얘 모프가 좀 귀한 모프예요. 눈이 좀 빨갛죠. 아니, 얘 약간 저희 오늘 왠지 시다 방송 다섯 명이서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도 제가 느낌이 틀린가요?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잖아요.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모리터야, 너는 참 순하구나. 메롱도 잘하고. 메롱 해봐, 메롱. 얘는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 메롱. 레오파드 개코야. 레고나? 두 손으로. 나는 눈 색깔이 너무 예뻐. 어릴 때 봤던 V에 나오는 외계인 같아. 눈 색깔은 우리 개코가 더 예뻐, 빨간색이야. 널 꺼내줄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 나다. 귀하신 몸. 귀엽다, 조금해서요. 하지만 수영을 못해. 진짜 우린 좀 체질. 오, 근데 딱 만지면 바로 뿔리네. 색깔이 점점 이제 좀 빨개지네요. 약간 좀 어두웠었는데 하남 빛 때문에 약간 자기 색깔이 좀 변하기도 합니다. 진짜 귀여운 걸로 치면 얘가 제일 귀엽다. 꼬리가 좀 그렇다. 저희 앤디 씨, 저희 신화 방송 촬영인데 혼자 지금 뭐 촬영하시고. 혼자 지금. 혼자 촬영하고 혼자 웃고 지금 뭐 왜 그래? 왜 웃으신 거야 방금? 아, 웃긴 게 이거 보고 계속 봐봐요. 유리 유리인지 모르고. 네. 귀여워서 웃은 거예요. 뭐예요? 지금 친해졌는지 아까보다 이 발톱을 꽉 이제 불안을 잡지 않고 약간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네네. 느낌이. 아, 귀여워라. 진짜 진짜 어렸을 때 그 닌자 거북이 왜 저희 막 만화 보잖아요. 네. 그거 같아요. 만약에 앤디 씨가 설가타를 고르지 않고 저의 사바나 모니터를 골랐다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 이제 우리 짝꿍들 먹이 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먹네. 먹이는 다 똑같나요? 아니요, 먹이는 다 틀려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저는 직접 먹이도 제가 직접 길러서 먹이. 귀뚜라미나 애벌레나 이런. 네네, 집에서 직접. 아, 예, 귀뚜라미도 길을 주세요? 혹시 네네. 애정이 자기 자식 새끼에게는 자기가 길은 유기농 먹이고 싶다는 그런. 이쪽 두 친구들은 미럼을 한번 먹여보면 되고요. 미럭이요? 얘는 미럭이요? 벌레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벌레 먹어. 흉내는 못 먹지. 자, 일단 핀셋을 하나씩 좀. 앤디야, 좀 가까이. 아니, 귀뚜라미도 멋있다. 와, 내가 너한테 안 갈게. 저쪽은 그래서 너 네 쪽으로 절대 안 가게 할 테니까. 어, 핀셋도 뭔가 와, 살아있는 거네. 어, 군명이 아닌가요? 얘는요. 구더기? 거절이라는 그런 곤충의 애벌레인데요. 공식류만 이렇게 먹고 사는 아주 깨끗한 곤충입니다. 밥 먹자, 에어팟. 얘는 안 보이는 거 같아. 네, 이 빛 때문에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거 같아요. 냄새로. 얘는 좀. 자, 계속 노력 좀 해보시고요. 자, 한번 귀뚜라미를 잡아서 앞으로 한번 놔줘보시죠. 배가 안 고픈가 봐요. 이게 났어요. 우와! 우와! 어, 어떻게 했어? 야, 뭐야? 방금 그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넣자마자 바로 빵 이렇게 보여요. 다시 보여줘. 눈에다 보여줘. 우와! 안 먹어, 안 먹어. 애가 좀 예민해서 그런가 지금? 네,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애가 좀 환경이 좀 이래서 예민한 건가 보네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신선한 닭고기 살이 있습니다. 어, 먹었어! 먹었어? 어, 먹었네요. 어, 와, 와, 맛있어? 와, 와, 맛있어? 와, 와. 맛있어? 그러면 설가타 친구는 바나나를 한번.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와, 진짜. 아니, 자기가 씹어서 먹습니다. 한 번에 삼키진 않고. 근데 뭔가 바나나가 미끄러집니다. 이제 앞에서 와, 먹는다. 핀셋으로 한번 잡아줘 보시죠. 이렇게 안 밀리게. 이제 먹을 거야. 천천히 먹어. 먹고 있어? 먹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먹고 있어요. 야, 거북이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신기하다. 사람들처럼 하루 세 끼를 챙겨서 먹여야 되나요? 아니면 소량으로 자주 먹이는 게 좋긴 좋겠지만 좀 바쁘신 분들은 저녁에 퇴근하시고 뭐 한 10분 정도만 하고 하시면. 뭐 먹었어? 애벌레 먹었어. 지금 저 모니터 같은 애는 육식도 하는데 네네. 개코가 이렇게 까불까불하면서 저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먹힐 수도 있나요? 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 모니터? 아, 그래요?